돈이 되는 시장 세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요,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일단 급등락 세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돈이 되는 시장 새끼, 급등락 새끼입니다. 포스코 엠텍이 지금 19.9%까지도 상승력을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네오 이뮨텍도 16%까지 지금 상당한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CDJ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장에서도 10% 하락을 나타냅니다. 사실 7월 7일 때 또 상한가에 진입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왜 빠지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또 어떤 종목 이슈 체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 종목들을 보면 앞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고 있고 이제 CDG가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? 포스코 엠텍 한번. 포스코 엠텍이요. 좀 봐야 될 텐데. 예. 우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가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래소,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소처럼 이런 부분을 만든다라고 좀 얘기 나왔는데, 예. 그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거래소,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국제 거래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, 뭐 빠르면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제 법안이나 예.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인데, 이게 과연 이제 뭐 되겠지만 뭐 잘 되면은 좋겠지만은 어떻게 이제 뭐 이 포스코 엠텍의 어떤 실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이 될지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슈에 의한 주가에 대한 상승이라고 좀 판단은 좀 되고 있고 뭐 하지만 이 나머지 세 개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좀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 이 포스코 엠텍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예.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에 대한 가격이 그대로 이제 실적 연결되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뭐 지금은 약간의 우상향에서 등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알루미늄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가격 상승 부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탄소 저감 정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제련소나 그런 부분을 좀 제한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생산도 생산도 지금 현재는 이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이 뭐 탄소 뭐 이 저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글로벌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판단되고 예, 예.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속 특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 탄소가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철강이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재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량의 어떤 상한선을 정하는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특히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상승은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지금 현재 뭐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알루미늄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이 감소할 가능성이 예. 있다라고 좀 판단도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가봐야 되지 않을까. 왜냐 알루미늄 부분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산업 쪽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은 깔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가장 이제 어떤 중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러시아 쪽에서의 수출 예. 부분이 제한되는 부분이 알루미늄 가격을 계속 좀 위로 받쳐준다라는 부분인데 이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3위 국가거든요. 이 수출하는 국가에서도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3위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출이 제한된다고 한다면은 우선 지금 현재 알루미늄 가격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러시아 말이 있지 않을까 예.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지금 뭐 생산 비중은 5.8%라고 하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
이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잘 해결돼야겠지만은 뭐 이걸로 인한 수혜 부분은 분명히 이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포스코 엠텍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 좀 되고 있습니다. 네,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이제 수혜가 좀 예상된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세계 최초로 배터리 소재 거래소를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이 어제 이제 한 일각에서 나왔던 보도인데요. 사실 무근이다 또 이런 보도도 있는 상황입니다. 자세한 그런 이슈가 나올 때까지 좀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. 오늘장도 윗골이 이렇게 길게 단다는 거는 이 이슈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은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겠네요. 그렇죠.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포스코 엠텍 자체에 실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과연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. 설립이 그러게...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지금 왜 그러냐 이 그나마 좀 이게 좀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게 이 예. 포스코 그룹이라는 자체에 대한 부분이 속해 있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역량에 대한 부분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거래소를 떠나가지고 예. 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어떤 협업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영향 미칠까요? 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사실이라면. 예, 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부분도 옥석 가리기 꼭 하시면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나눠봤고요. 자, 계속해서 저희는 수급 새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하시죠. 네, 이번에 수급세끼입니다. 카카오 1%대 상승력, 삼성물산도 그렇고 바이오니아도 그런데 특히나 바이오니아가 오늘 8%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지금은 살짝 줄었네요. 6%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이슈들도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전체적으로 뭐 수급들을 보면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또 붙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오늘 수급력은 뭐 이렇다 할 건 안 보이지만 지금 삼성물산은 또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또 붙는 그런 흐름들 나타내고 있네요. 예. 지금 건설 경기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. 예.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주택값도 하락 또 이제 금리 상승기에 항상 건설 업체들이 안 좋은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예.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종이 지금 현재 매수 구간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어요. 하지만 이 삼성물산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건설 업종에만 집중이 되는 그 회사는 아니거든요. 예. 왜냐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이제 건설 업종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매출 부분에서 실질적인 건설 부분 한 30%밖에 차지하지 않고요. 그러니까 상사 부분이죠. 저는 상사라고 업체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. 복합 기업이죠. 예. 그렇죠. 뭐 자원 개발, 뭐 말씀 포스코 때 말씀드렸듯이 뭐 철강, 뭐 섬유 여러 가지 기업들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요새 그 여름이니까 리조트 워터파크 많이 가잖아요. 예. 뭐 캐리비언 베이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골프장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건설 업종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저는 오히려 좀 상사 업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그 업종의 어떤 리스크 부분은 이 삼성물산이 좀 많이 좀 그 대형사 중에서는 좀 리스크가 경감이 돼 있는 그런 건설 업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건설 쪽이나 수주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추정치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해요. 하지만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. 거의 뭐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답보라기보다도 꾸준하게 좀 이 하향 안정화가 좀 돼 있는 종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설 쪽의 수주가 아니라 다른 역시 뭐 바이오도 그렇고 리조트 역시 골프장 산업 이쪽에서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이 삼성물산이 어떤 시장의 어떤 좀 그 갇힌 결과 우상이 좀 정상화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
제 어떤 2020년 실적이 많이 부진했었는데 뭐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야 이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회를 많이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. 올해 영업이익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2조 200억 이상은 충분히 2조 이상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 건설업체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떤 뭐 브랜드가 있는 건설업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좀 대안주의지 않을까라고 성격이 좀 많이 그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는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어쨌든 실적 개선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가 정말 다변화되어 있어요. 뭐 건설, 상사, 패션, 여기에 바이오까지도 같이 되어 있는 이런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같이 좀 유념하시면서 건설 쪽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그런 안 좋은 흐름들이 좀 경감되어 있을 수 있다.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장에선 보합권입니다. 11만 4,500원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기관 쪽에서 수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연속으로 좀 들어오는 시점이네요. 좀 기술적 분석도 해볼까요?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? 지금 현재 뭐 거래량이 많이 좀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또 중장기적으로 이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지금 증권사 같은 게 목표 주가를 18만 원까지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리고 증권사들이 추정하는 적정 주가와는 그래도 50% 가까이 지금 현재는 업사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예. 우선 목표가는 13만 원, 손절가는 10만 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어떤 주가가 상승을 움직이는 지금 여건은 솔직히 좀 약간 좀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목표가 13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저희는요 테마 3개로 또 넘어가 볼게요. 네, 게임주 4%까지도 상승력 보여주네요. 거기에 페인트주들이요. 오늘장에서 또 업종의 상승력을 보여주는데 4.18%의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여기 항공주들이 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. 이런 실적 기대감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죠. 3.6%까지 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. 이제 테마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전체적으로 항공주들도 또 상승력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게임주들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세 테마가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집중해서 보세요? 참 새 뭐 이 테마 전부 다 좀 안 좋았다는 상황이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맞습니다. 아픈 손가락 같아요. 예. 아픈 손가락 같은데 그나마 좀 이제 게임주를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게임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망이 뭐 좋게 보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. 뭐 대형 업체들 실적도 지금 2분기 안 좋게 나온 데들도 많고. 그렇죠. 예. 지금 그나마 지금 뭐 12월에 대한 반등 부분을 예상을 하지만 그런 그 증권사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추정치도 12월보다는 내년 어떻게 보면은 2분기 정도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이유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게임주들이 그 전에 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. 예. 특히 이제 그나마 이 연말에 뭐 NC소프트, 뭐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이 신작에 대한 출시 부분이 좀 예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뭐 추천서로 지금 크래프톤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크래프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좀 떨어져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주가에 많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 적감에서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.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 매매든 중장기 매매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매력은 분명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크래프톤의 영업이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한 1,6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1분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어떤 그 실제 폭발적인 부분은 제한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 영업이익이 먼저 1,600억이라는 부분이 기존의 뭐 배틀그라운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그 게임 쪽에서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. 여기 플러스 알파로 뭔가 좀 획기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약간
제한적으로 가고 있는데,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새로운 뭐 프로젝트 앱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신작 게임 같은 경우가 연말로 예정이 되는데, 저는 또 내년에 또 출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미뤄질 수도 있죠. 그렇죠. 이 예.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게임주들을 많이 좀 봐왔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약간 몸에 좀 답습이 돼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예. 근데 뭐 이 게임사 입장에서도 예정일에 출시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잘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이 크래프톤에 대한 어떤 신작 게임, 기존 게임 쪽에서 안정적인 수익이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지금 한번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좀 하반기에 예정된 신작들이 많은데 하반기 신작을 본다고 하면은 뭐 이런 사전 예약들을 좀 보고 지표를 봐야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지금 현재 지표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게임사들은 저는 이제 실적이나 사용자에 대한 그 사용 어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약자 중요하지만 저는 중요한 게 신작 게임 일정이 중요하다. 일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예. 뭐 그 전에도 몇몇 게임들이 출시된 다음에 흥행을 거뒀는데도 그 이후에 어떤 찰시한 매물이 많이 나왔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신작 게임 일정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어떤 관심사를 모아졌을 때 주가 측면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사실이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정되던 신작 그 예정일이 좀 바뀌지만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. 이건 모든 게임주들 마찬가지 아닐까? 그럼 게임주 전체를 본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시총 1위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? 그렇긴 하겠죠.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섹터 부분을 이제 몇 개밖에 없으니까 예.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게임 업체들 하지만은 좀 말씀드린 변수가 좀 많은 게 이제 게임주들이에요. 또 이 성장주에 대한 그 또 명암이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히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. 조심히 접근하자. 네. 그럼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종목은 하나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 보면서 한 종목만 좀 볼까요? 기술적 분석 본다고 한다면 네. 열심히 크래프톤 그 종목을 좀 네. 그래도 좀 한번 오늘 그래도 상승폭이 좀 크고 네. 수급도 그다음, 어쨌든 계속 잘 붙고 있긴 하니까요. 예. 그리고 이제 포스코 엠테 처음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좀 커요. 상승 윗꼬리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만약 윗꼬리가 다르지 않았고 어떤 상승폭을 좀 꾸준하게 유지했으면 예. 계단식의 상승세를 내일도 기대해 볼 텐데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크래프톤이 좀 단기적으로 낮고 하지만 네.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뭐 삼성물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 2%대 상승력 242,50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좀 보자. 우려감은 네. 있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